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결혼을 하고 요즘은 뭐두 번도 세 번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결혼, 배우자를 찾는 거는 엄청나게 좀큰 일이잖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띠와 생월로 비교를 해서 살이 들어 있어서 좀안 좋을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 조금 많이 주의하시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쥐띠 4월, 소띠 7월, 호랑이띠 10월. 토끼띠 7월, 용띠 4월, 뱀띠 1월, 말띠 10월, 양띠 7월, 원숭이띠 4월, 닭띠 1월, 개띠 10월, 돼지띠 7월.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은 부부의 정이 막혀 있으니 결혼을 하셔도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집안에 나쁜 기운이 꽉차 있어서 뭐든지 깨지는, 파하는 그런 운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의심하고,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집안이 항상 편할 날이 없어요.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은 바깥에 애인을 두거나,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들도 바깥에 남자친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부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살아서 이별하지 않으면 한 분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나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비를 다 고비고비 넘기시면 초년에 결혼 초년에는 그런 고비를 많이 넘기시면 100년을 살수 있지만 초년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두 번도 갈수 있고 세 번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으시고 그거는 태어난 달에 끼어든 살 때문에 그러니까 살풀이 같은 거 하시면 그래도 면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년을 잘 버티고 살아가시면 중년 이후 말년은 편안하다니 잘 마음 맞춰서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또다시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